안녕하십니까. 막내 여동생을 찾고 싶어서 이 무대에 선 조은아입니다. 제 위로 언니 둘, 밑으로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 나이 4살 때 엄마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아이고. 엄마는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가 딸 4명을 기를 수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얼굴을 모르는 생후 5개월쯤 되는 막내 동생을 서울로 입양 보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가족은 동생을 떠나보내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두 달 후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아버지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 새엄마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고모는 아버지가 아이 넷을 기르기 힘들다며 이번엔 저를 고모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고모와 사촌 언니, 오빠들은 저를 친자식 친형제처럼 키우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서 저는 친가족이 그리워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고 그렇지. 만난 것도 먹으며 함께 사는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렇지. 엄마가 아파서 누워계실 때 제게 초코가 들어있는 동그란 사탕을 두 개 주셨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받은 유일한 선물입니다. 저는 그 사탕 두 알을 생각하며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다 입양 간 동생이 생각났습니다. 혹시나 동생도 가족을 그리며 외롭게 힘들게 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동생은 그나마 엄마에게 사탕 두 개도 받지 못했고 형제들 얼굴도 모르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다 스무 살이 넘어서 언니들과 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잘 컸는지 궁금했고 우리는 핏줄인 동생을 찾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뭐하러 찾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본심은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그럼. 여동생이 엄마를 꼭 닮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동생이 초등학교 때까지 안부를 전해 들었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끊겼습니다. 동생은 1983년 10월 12일생이며 한국 나이로 41살쯤 됐습니다. 진천에서 태어났고 당시 이름은 주연옥입니다. 동생을 만나면 그냥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모여서 처음으로 잔치도 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밭을 메다가도 노래를 참 잘했다고 합니다. 엄마를 닮았다면 동생도 노래를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동생과 듀엣으로 노래도 부르고 싶습니다. 아, 좋지, 좋지. 연호가 보고 싶다. 우리 꼭 만나자. 네, 힘든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은아 씨의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한동엽의 검정 고무신입니다. 어머님 따라 고무신 사러 가면 멍멍이가 해를 줬던 날 길가에 민들레 머리 풀어 흔들면 내 마음도 따라 날았나 잃어버린 나 사라질 새나
아무도 없구나 세월만 있니 검정 고무신 우리 어머니 아무도 없구나 세월만 빈